안녕하세요. 차의 여행일기 박은혁입니다. 조금 더 빨리 찾아뵀어야 됐는데 인사가 무척 늦었어요. 지금 한 5,200분 정도 되시죠? 한 5,190분 정도 되는데 제 채널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드디어 마침내 5,000분을 넘었습니다. 정말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사실 처음에 채널 만들었을 때만 해도 막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. 야, 이 1,000분 넘어가면은 어떻게 인사드리지? 아, 그 다음에는 언제? 또 어떻게 인사드리지?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했었는데, 근데 이게 해보고 나니까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. 제가 이제 시작한 지한 7개월 정도가 됐어요. 그동안 영상은 한 150개 가까이가 올라왔는데, 근데 그 불과 3주 전까지만 해도 제 채널은 한 200분 남짓되는 분들이랑 함께하는 되게 조그만한 채널이었습니다. 사실 그 200분이 여전히 너무나 감사하고 기억에 남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세요. 이제 한편으로는 아, 내가 괜히 뻘짓 거리를 했구나. 그냥 하던 본업에나 충실해야겠다.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던 요즘이었습니다. 그러던 중에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할수 있게 됐고요. 정말로 제 입장에서는 이 공간에서만큼은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. 정말이지, 정말이지.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기는 제 집이에요. 그 뭐, 책상머리에 지금 앉아가지고 이렇게 영상 찍는 중인데, 사실 이 공간이 하루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하는 곳은 아닙니다. 전 주로 외근이 많고, 그리고 여행도 워낙에 많이 가다 보니까 집에 붙어 있을 시간 자체가 많이 없어요. 되게 간만에 이렇게 엉덩이 붙이고 앉아보는 의자인데 이게 감회가 되게 색다릅니다. 뭐 5,000이라는 숫자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어요. 뭐 근데 저라는 사람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. 뭐 어찌 됐건 간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말로 많이 힘이 되고요. 또 한편으로는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동기부여도 됩니다.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기 전에 제 영상들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어요. 채널에 있는 걸 다시. 리스트를 이렇게 쭉 보고 있으니까,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혹은 이 채널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? 사실 겁이 되게 많이 납니다. 막 댓글이 하나도 안 달면 어떡하지? 막, 아, 이거 영상 괜히 얘기 꺼냈다가 다음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 아닌가? 진짜 별의별 생각 다 하면서 이 영상을 갖다가 좀 찍게 됐거든요? 뭐 여전히 그 생각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, 그래도 한번 받아볼까 해요. 뭐든 좋습니다. 저라는 사람, 혹은 제가 하고 있는 여행, 아니면 제가 만들어낸 결과물들, 아니면 뭐 제가 하고 있는 일들, 뭐,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, 제가 이제 쭉 취합한 다음에,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뭐, 그때는, 제가 지금 이 채널을 만들게 된 이유,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, 뭐, 그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. 그러니까, 제발, 제발, 부디, 진짜, 별로 안 궁금하시더라도, 뭐든지 질문해주시면, 정말이지,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정말이지 관심이 높은 사람이니까요. 아, 다음 영상 속에 저는 부디 넘쳐나는 질문으로 행복하는 모습이길 바라면서 이 영상은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